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관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세우입니다. 2024년 1월 10일입니다. 2024년도에 엊그저께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벌써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1월 10일입니다. 1월 10일인데 저희 원조가야밀면 시민공원점에서 상당히 봄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진군하고 있습니다. 진군하고 있는데 자 중간중간에 뭐 겨울 나기 위해서 계절 메뉴를 지금 팔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다가올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한 7개월 정도 밀면 성수기를 맞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뭐 김치 담는 거 냉동 보관, 양님도 지금 이 시점에서 냉동 보관 해가지고 많은 제자들과 올해 초, 작년 12월 달, 제자 두 분이 오셔서 같이 양념도 담고, 무, 고명, 깍두기, 깍두기를, 밀면에서는 고명, 무, 깍두기를 많이 담아가지고, 저쪽에 보시면은, 냉동고, 또요 뒤에 냉동고에 꽉 지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자, 포탄을 준비를 많이 해놔야지 전쟁을 칠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짬통 육수를 제가 1년에 봄에 뭐 2월 달부터 3월 달에 한 파서 한 만들고 또 가을 접어들 때 8월, 9월, 10월, 11월 뭐 2024년 말 정도 돼가 한번 선량을 자, 연초에 만든 거는 좀 많이 양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고 후반기에 만드는 거는 그 절반만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뭐 어디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고 저한테 레시피를 비하로 와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잘 영업을 잘하는 분들께 골고루 나눠줍니다. 1년치. 그러니까 성수기 때 팔량, 또 하반기 때 팔량, 하반기 때 팔량은 또 하반기 때 수량을 체크해가 만들어가지고 딱 그것만 저한테 저희 비법을 전수를 받아가지고 창업을 영업을 하시는 제자들한테만 제가 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께서 체크가 다 왔습니다. 그래 지금 벌써 창업 대기 중인 분들이 짬통 육수 자 1.6리터 말통에 30개씩 그 30개인데 짬통 뭐한 마을 같으면은 뭐 제가 보니까 비빔하고 이래 다 치면은 막 800그릇 이상이 나온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800그릇에서 비빔은 육수 조금 부어가 부르기 때문에 뭐 저는 1000그릇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하고 비빔하고 모두 섞어 가지고 그물 밀면은 한 800그릇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진주에서 창업하는 분이 30개.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내일 뭐 다음 주에 창업하는 분이 30개, 또 마산에서 창업하는 분이 또 30개 주문 오고, 또 다대포에서 20개, 또 제가 또한 30개 써야 안 됩니까? 그래가지고 또 양정에 또 비법 점수를 받은 분이 또한 20개. 그래서 제가 150개, 법조 또 가야밀면은 좀 작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 이래가지고, 제자는 한 스물 몇 명을 배출을 시켰지만은, 저하고 아주까지 돈독 있게 육수를 나눠 같이 쓰는 사람들은 한 7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체크를 다 해가 문자를 보내주셔서, 다 양을 지금 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작업에 들어가서 한 2주 뒤에, 뭐 작업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뭐 콩고물에 콩 뽑듯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제도 하고 찌꺼기도 그르고 이래가지고 식히고 말통에 담고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작업을 진행하는데 벌써 수량이 파악이 돼가지고 오다가 바로 넘어가가지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서 저이 짬통 육수는 원조가야밀면 시민공원점에서 레시피 전수 받은 분에 한해서 제가 내고 있는데 뭐 다른 분들은 업소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통업 그 식자재 대해주는 분한테 말을 하면은 그 육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애용하시고 저는 제 제자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한다고 봅니다. 제자들은 상당히 육수 만드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밀면 짬통 육수는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또 까딱 잘못 만들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 뭐 한 번 만들어간 말통을 거의 한 30kg 한참에 다 쓰는 게 아니고 짬통에 물을 희석해가 쓰기 때문에 뭐 30개 같으면 한 통 쓰고 29개나 보관해가지고 3월달, 4월달, 5월달 장시간에 거쳐서 서서히 서가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물질이라도 티끌이라도 그 짬통 안에 들어가서 부패될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이름을 해서 뭐 원조 밀면 스승님한테 받아 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자들한테 공급도 하고 또 뭐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또 알아가지고 다 구매를 하대요. 그분들도 더 잘하실 줄 믿고 저하고 같이 가는 분들은 벌써 지금 오다가 와가지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 2024년도 갑진년 성수기 때 최고의 육수로서 한번 가야밀면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육수를 제가 동영상 작업할 때 한 50개 재놓고 사용이 지금 서너 개 남아있습니다. 저도 영상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지난 제가 봄에 영상 작업할 때 이게 한 50개가 꽉 차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습니다. 네 개 남아가지고 허덕허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한 50개를 넣고 이번 한 7월달까지 50개를 다 써야 됩니다. 50개를 다 쓰면은 매출이 많이 나오겠지요. 자, 짬통 육수를 서르시 기계에서 지금 희석을 해서 이렇게 쓰는데 희석 과정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작업을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를 증수기물을 양을 쓸 양만큼 팔팔 끓여가지고 식혀서 완전히 찼게 되면은 서르시 시야 기계에 넣고 자 짬통을 넣고 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최고의 시커먼 색깔이 나지요. 자 살얼음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면서 뭐 하루에 천그릇을 팔아 손님이 와도 천그릇만큼 육수를 희석해가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용도 좋고 최고의 맛을 자 사태하고 듬뿍 약재가 한 약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육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된 자 저한테 창업을 배워 가지고 준비된 제자들한테만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 판매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수기 때 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념을 하고 깍두기 하고 이렇게 지금 꽉 냉동 보관을 시켜놨습니다. 이 냉동고입니다. 냉동고. 자 여기도 보면은 꽉 채워놨습니다. 양념을. 자 안쪽에 자 세 단씩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냉장고에 지금 다 준비를 세팅을 다 끝내놨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양념하고 밀면 고명으로 쓰이는 물을 듬뿍 지금 꽝꽝 얼어놨습니다. 얼어놓고 자 2월달 3월달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더위야 한번 사와보자 밀면 대박 한번 치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자들한테 쭉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 지금 그 레시피를 저한테 12월달 1월달에 비어로 온 분들이 교육이 끝나가지고 육수가 필요한데 작년보다는 한 달 빨리 육수를 만드니까 전부 다 수량을 파악해가지고 보내라 이러니까 막 전부 다 총알같이 막 마산이고 막 어디에서 막 자 저는 양을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와꾸를 딱 짜가지고 지금 작업에 들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서 항상 밀면 넘어져서 다시 일어섰을 분은 자 육수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 레시피를 보면은 육수는 제가 모든 육수는 장사 대박 10년이고 20년이건 제가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고 제가 업을 원할 때는 뭐 그 초자연적인 레시피를 육수 만든 부분을 전수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수까지 같이 배우면은 일이 추진이 안 되기 창업이 안 되기 때문에 육수 만드는 법을 빼고 양념 깍두기, 반죽, 면, 뭐 그 외적인 부분은 전부 다 오리지널
눈에 안 보이는 레시피까지 전수를 쫙 다 해가지고 정말로 대박날 수 있도록 자 꿀팁으로 들깨 칼국수, 물총조개 칼국수, 그냥 일반 칼국수, 콩나물국밥, 김치 콩나물국밥, 여러가지 얼큰 칼국수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보너스로 레시피를 전수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제자들도 지금 사부님 전화가 오셔서 조금 전에도 전화 왔습니다. 야, 민민 씨는 3월달에 진짜 대박 나는 건 맞습니까? 준비가 확실히 긴장해야 됩니까? 야, 니가 한 해도 해야 장사하나? 또 물어보노. 작년도 니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날이 더 보니까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빨리 써놓은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한 달 앞서서 육수를 작업을 자, 다 끝내갑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고 육수를 다 갈라주면은 3월달부터는 가야밀면 원조 가야밀면 대박납니다. 그래서 3월 4월에는 한 티오 두 티오가 있습니다. 3, 4월 달에 한 번 두 번 선착순 오시면은 정말로 레시피 해가지고 4월 달, 4월 중순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나가면 5월 달부터 대박납니다. 자, 창업 비용 다 빠지고 뭐 기계는 돈 다 빠지고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밀면집입니다. 그런데 5월, 6월 달 들어오면은 아예 안 됩니다. 늦어가지고 그 해에는 뭐 성수기를 맛을 못 보고 차라리 가을철에 오는 게 낫어요. 가을에 와가지고 비 오면서 내년을 겨냥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 오늘은 제가 저한테 잘 배워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대박나는 후배들한테 제가 육수를 만들어 공급하는 그 작업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은 짬통 육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창업의 희망을 갖고 착한 요리사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은 정말로 찾아오십시오. 힘들어서 밀어서 넘어지신 분 밀면 레시피로 바로 쉬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좋은 영상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셉입니다. 최고의 육수 원조 가야밀면 육수가 최고다.